그러니까 처음에 그 역할이 마동석 선배님이 하시려고 했던 박스 예, 하셨는데 그 사정이 생겨서 못 하셨고 저는 이제 다른 역할로 캐스팅이 돼 있다가 아, 좀 역할이 그, 격상됐군요. 네, 그렇죠. 감독님께서 저보고 제안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렇게 덩치가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니까 좀 동석이 형처럼 이렇게 월컵 좀 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2주 동안 한 14, 15kg 정도. 아, 그래서 과자 무지하게 먹었죠. 과자도 먹고. 뭘로 뿌렸어요? 안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그 단백질 쉐이크 있잖아요. 쉐이크. 네, 그거 한 500ml 먹고, 그다음에 달걀 삶은 거 10개 먹고, 아하.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또 달걀 10개 먹고. 달걀.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몸을 해왔는데 딱 연기통이 마음에 안 든다. 어? 고맙다 이러세요. 어, 에이, 고맙다. 인간 유승환으로 너무 고마운데 이제 감독 유승환으로는 약간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다시 살을 좀 빼서 원래 역할로 원래 역할로 원래 역할로 그래서 감독님은 그만 열정이 있으셨으니까 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워낙에 존경했던 감독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고민을 조금 해보고. 전화를 줄게. 어. 그래서 집에 갔는데 가는 내내 속상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 그래서 엄청 울었구나. 네,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했잖아. 어, 더 좋은 게 있겠지 뭐. 그래서 아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떻게 빼냐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빼는 게 더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예, 예. 아 그러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뭐 하세요? 그래서 밥 먹어 했더니 소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너 지금 내 기분에 소주가 먹거든요? 어? 그 기분에 소주인데? 그래서 약간 이런 날 소주를 한잔 해야죠 형님. 안 먹을래 그냥 가 그랬더니 저 집 앞에요. 그래서 아 가 안 먹어 싫다고 그랬더니 아 나오세요. 그랬더니 미친 거 아니야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나오라 그래. 아 형 왜? 축하해요. 뭐 매니저가 아, 그런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매니저가 비밀인데. 야, 아니지. 자기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야. 나왔는데 막 꽃다발 들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아, 형 축하해요 이러더니.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무 기쁘니까. 네. 뭘 축하해? 아, 천천히. 감독님 전화 왔어요. 하자고. 어, 나? 왕영사 하재? 예, 네, 축하해요. 근데 정말 눈물이요. 쑥 떨어진 거야. 그 아내가 이렇게 안아주더라고. 그분 MC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매니저. 차 탔는데 막 차 안에 풍선 가득하고 막. 축하해요!